2022년 10월 2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이라면 특히 인간이라면 기독교인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반드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잘 저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건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로나 GDP를 따져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죠. 못 사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을 GDP나 뭐 경제력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97%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게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부탄 국민들 97%가 행복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죠. 정치색이 사상이 그 사람들의 정책이 그래요. 미국과 같은 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제국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이게 그 나라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부자가 되지 말자. 이게 그 나라의 정책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내 이웃에 눈물 흘리는 자가 없도록 하자. 이 나라의 국경일이 있어요. 천눈 오는 날이 국경일입니다. 동사무소도 쉬고 시청도 쉬는 날이 언제냐? 천눈 오는 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97%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나라. 대부분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금 제가 복을 얘기하고 있죠? 행복하다. 이 사람들 97%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벨기에 작가 동화책 중에 파랑새를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치르치르 미치르. 치르치르하고 미치르라고 하는 두 어린이가 파랑새를 찾으러 떠납니다. 세계의 온갖 곳을 다 가죠. 가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파랑새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파랑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파랑새가 행복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예배,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마음, 또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속한 지체는 다 영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가시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가시관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또 홍포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장하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정반대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팔복,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조건이 아니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입니까? 보면은 온갖 복의 조건들이 나오죠.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복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 심령이 가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 그래 애통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조건으로 들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초대에 그랬죠.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이, 그런 그 내 마음에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없으면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심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절대자를 찾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런 질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하나님은 계신가? 어떤 창조주가 있는 건가? 이 질문 자체가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러면은 제가 뒤집어서 반대로 완전 뒤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속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다? 속이 없는 자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냐?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잘한 거는 하나도 없고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평생 자랑할 거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다. 또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한 자는 누구냐? 할 말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생각할 줄 모르고 계산할 줄 모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손해보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해를 보고 말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피해를 봤는데, 손해를 봤는데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의뢰를 위해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뭡니까? 조롱거리, 천덕꾸러기는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되려고 온갖 발악을 하죠? 조롱 안 받으려고, 피해 안 보려고, 얼마나 발악발악을 합니까? 평생 자랑거리 만들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든 할 말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생각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속이 없어? 속이 있어. 속이 없는 사람을 우리 욕하잖아요. 에휴, 저 속 없는 사람. 후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자랑할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 안 하고 생각 없고 피해보고 조롱거리로 평생 후회할 거리만 남은 인생, 그런 인생을 안 살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보통?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했죠?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요? 세상에서는 안 붙여주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이 볼 땐 쓸모가 없어요.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그러니 안 끼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서 버려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왜? 내가 세상의 왕이니까. 자기가 왕으로 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극히 소수만이 구원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그 울타리 속에서도 전쟁을 해요. 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교회 아니에요.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격이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고 개발되고 성숙되는 자신을 감지하기 전에 뭐부터 배워야 된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속이 있겠어요? 속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계산을 하고 할 말이 있고 따지려 따지기는. 그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찾으려고 합니까? 자격과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죠. 저 사람 저래가지고 목사 자격이 있나? 저 사람 저래가지고 장로 자격이 있나? 집사 자격이 있나? 자꾸 자격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우리가 기준해 놓은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죠.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란 나의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는 죄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복을 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게 되는 목적지가 바로 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건 곧 뭐냐? 육적인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심령의 가난을 욕심을 버린 겸손한 마음,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훈련받고 수련하고 도닦으면 돼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나 도교, 유교 이런 데서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구하고 수련하죠. 그리고 실제로 도를 닦아서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성철 스님 뭐 이런 분 보세요. 그 존경받잖아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불교의 공사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웃을 선대하고 욕심을 다스려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심령의 가난함이 그런가하고 똑같을까요? 불교의 공사상과 같은 이런 겸양과 심령의 가난의 큰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겸손하고 겸양해지는 것은 그렇게 겸손을 행하고 겸양을 행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인간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행위한 사람은 그렇게 행위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죠. 왜 그렇게 못 사냐?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을 부려서 성취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표준으로 삼을 수가 있고 여기에 못 미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겸양하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을 열매로 맺지 못한 사람들의 게으름을 함부로 나무라기도 하죠. 그러나 심령의 가난은 무엇이냐면 나의 무기력함을 한탄한,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탄하는 것이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챙겨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삶의 행위가 표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입니다. 나는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었구나.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겸양이나 겸손이나 불교의 공사상은 인간 육신에서 나오는 거지만 심령의 가난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의 공사상 같은 것은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길로서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겸손해야 돼, 욕심부려야 돼, 이런 것은 인간의 육신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도를 닦고 수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심령의 가난은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선한 행위와 노력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로 매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뭡니까? 내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 육적인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봉사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자아의 무너짐과 부정 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연극이에요. 이사야서로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곳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그늘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형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하성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그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갈증이 나고 혀가 마르고 배가 고파서 부르짖을 때,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20절이 답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완성이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응답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내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만 찾아가서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을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아, 나는 내 힘과 능력과 공로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외부의 평가자가 누굽니까?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 주권자, 그 평가자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항복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마음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차려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그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고 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의의 나무 여호와가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여호와가 심으신 그 의의 나무 그 영광을 그 여호와의 열심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끝없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로. 아멘. 이 구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와 제사를 열심히 행하는 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서 완료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자신의 심정이 가난함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시편을 썼을 때도 역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일까요? 왕이 뭐가 물질이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죄에서 건져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시편 51편으로 가면 다윗의 심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해졌는지 잘 나옵니다. 시편 51편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끝끝이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죄가 나오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살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속속들이 드러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직시하고 자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들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가슴 아파하는 죄는 자신의 본질과 속성을 채우고 있는 근본적인 죄를 우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생산 공장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통해서 죄인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게 되었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거기서 다윗의 죄가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죄는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대거나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벌금을 내면 해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암몬 자손의 칼이 우리아를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게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였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보상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그걸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죄들을 직시하게 하셔서 그 죄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인 죄의 실체를 알게 되고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죄들을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죄들이 나오는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니 겸손한 정도가 아니죠. 겸손 이러면 타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심어린 고백과 그 고백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로 8절이죠. 시작.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그것이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신의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슬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슬초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종의 붓 같은 거예요. 붓.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슬초는 출애굽 이후에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때 쓰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다윗은 바로 그 우슬초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우슬초를 어린 양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8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는 우리 대신 꺾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꺾여야 할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꺾였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안 꺾은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를 직시해서 처절한 죄책감과 좌괴감에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꺾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백이 성도를 즐겁게 만들어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에는 반드시 성도의 육적인 자아가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를 폭로한 이후에 그로 인한 다윗의 고통과 자괴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의 구원에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걸 심령의 가난이라고 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죄가 쓰이고 실수가 사용되고 우리의 추악함이 쓰이고 우리의 모자람이 쓰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쓰이고 그게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막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흠이 가지 않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다윗의 범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안 짓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의 뿌리인 죄에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큰일 난다. 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탕자 알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탕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 분할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주죠. 이 탕자를 탕자로 안 만들려면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죄들의 많고 적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 당자 아버지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봐라. 돈만 갖고 한번 살아봐라. 당자의 불효, 음탕한 행위, 사치스러움 이런 죄를 막는 것이 아버지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성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를 마치 수학공식처럼 알고 있죠. 만일에 기독교의 성화가 핵심이라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아들의 죄를 막아야 해. 아들의 죄를 막으려면 돈을 주면 안 되지. 방관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통정적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수와 우리의 범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어야 한다. 물론 죄를 안 지어야죠. 의지적으로. 그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죄들로 인해서 내 구원의 도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랬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니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고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뭐로 드리는 제사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다. 상한 심령은 뭐다? 깨어진 마음이다. 가난한 마음이다. 궁핍한 마음이다. 상하고 통회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파열되고 부수어져서 깨끗하게 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이 레버라고 하는 단어도 의지, 지성, 정서를 모두 포함한 나의 총체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 이러면 내 마음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가난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가난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서 만들어진 궁핍하고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전단계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 대신에 저먹고 흠없는 제물이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소도 죽이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함부로 지낸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올바로 드리는 자는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까지도 제사 드린다는 마음 자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지만 이게 내가 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존재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내 존재를 부인하는 고백이 제사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뭐를 들고 가야 된다? 나의 죽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올 때 뭘 들고 오라고요? 나의 죽음을 들고 와요. 나는 없어. 예배 드릴 때 나는 없어져 버려요. 제사의 존재는 나는 죽어서 마땅한 자라는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사람들은 이 제사라는 걸 지내면서 자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없애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그렇게 카니발처럼 축제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는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온 몸에 자기 몸을 유리로 막 찢고 그냥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자해 행위를 합니다.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데 나를 죽여서 가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 기특한 행위 아닙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제사 행위 안에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을 지켜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더러움을 없애보려고 하는 인간의 이 노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룩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거룩한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소원을 두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소원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인간의 행위는 반드시 인간의 행위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내 칭찬으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니요 지금 빈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선지자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맨날 울고 가난하고 미움받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배부르고 부유하고 온통 세상의 칭찬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지옥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쭉 나열이 되죠.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팔복을 배우겠죠. 그 마지막에 복 있는 자들과 대조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입니다. 돈이 많고 밥 먹고 사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유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힘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일 잘 되고 명예 얻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힘의 원리 속에 사는 인간들의 선악 구조입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사람 신앙이나 저 사람 신앙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잘되고 큰 부자, 명예를 얻은 사람들을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물론 뒤에서는 시기 질투하지만 부러워하잖아요. 반대로 가난하고 애통한 삶을 살고 핍박
받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앞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하나님이 없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삶 자체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겸손해도 칭찬 못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애통하고 가난하며 핍박을 받아라. 성경을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하고 핍박받고 궁핍한 자리로 자꾸 밀고 내려갑니다.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죠.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이고 내가 이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꾸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지 시편 40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시편 51편에서는 아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시편 40편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두루마리 책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이 뭔지가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준비된 한 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상한 심령은 내가 드리는 제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인정할 때 참 제사인 예수의 십자가 제사를 꼭 붙드는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우슬초와 하나님의 어린 양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죄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죄를 사용해서 진짜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그 뒤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 뒤로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굉장히 우스운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솔로몬은 물질과 보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후에 인생 말년에 하닥과 르손과 여로보암 등으로 인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훌륭한 자로 바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사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사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친히 해주시고 인정해주시면 면목없이 그 은혜를 덥석 붙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라는 말은 행위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 받은 자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고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다시 다윗의 시편이 인용됩니다. 이것이 시편 32편에서 다시 인용이 되죠.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덮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백하고 토설한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백하고 토설했더니 자신감이 생기고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어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당당함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토설치 아니했을 때는 종을 신음하고 뼈가 쇠하도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폭로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체를 자백하게 합니다. 바로 이 시편이 바세바와의 그 범죄를 일으킨 후에 쓴 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런데도 회개 안 했습니다. 인간은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죄를 드러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할 때에도 경수가 끝났는지 확인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상태가 아닌지 점검했다는 뜻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자신의 가치와 영광은 끝까지 챙깁니다.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낱낱이 그 실체를 폭로하자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끝거심 뼈로 나를 즐겁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약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은 우리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원래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맞죠?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자의 가난함만 예수님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요를 부어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분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못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동안 한 번도 헤어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예수의 심령이 산산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예수의 모형입니다. 왜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했냐 하면은 제사의 제물로 모형이 되었던 예수를 원한다는 뜻이죠. 예수의 상한 심령 대신에 예수의 심령이 깨져버리고 마음이 깨져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또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자기 부인이 우리의 자기 부인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 믿고도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이런 종류의 가난이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한 상한 심령은 1차적으로 우리 상한 심령이라기보다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상한 심령이 대조가 되어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만을 진짜 제사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머나 교회와 대조해서 책망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을 왜 사단의 회라고 할까요? 유대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요함이고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때 가장 골치 아팠던 것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러고, 그런데 진짜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 자꾸 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교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그래서 은혜 플러스 행위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예요. 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내 행위가 더해지면 구원 받는다. 천주교잖아요. 이렇게 멋진 인간적인 행위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가 합해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월급을 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돈도 많고 교인도 많고 선한 행위도 풍성하게 넘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율법 잘 지키고 있어. 착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100%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뭐 한 80%만 있어도 괜찮아. 이게 뭐냐면 이게 부요한 겁니다. 이걸 부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구원의 현실을, 천국의 현실을 이런 모형으로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러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온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병신들이고 다리 저는 자들이고 소경이고 부족한 자들 투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모든 존재와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갚을 게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맡긴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지향성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근거로 성화해내겠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시작. 내가 두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범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교회 안에 어둠되기를 좋아하는 자. 내가 너보다 성화도 많이 됐지? 내가 너보다 복도 많이 받았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추악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자신의 힘으로 성화를 이뤄보겠다고 너스레를 뜨는 자들입니다. 11조 잘 내고 예배 안 빠지고 거룩거룩하게 살면 다 한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평가를 얻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옆에서 한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저렇게 타락해서 죽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마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윗이 살 길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그에게 임한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의지를 내세우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진짜 죄인들입니다. 나의 죄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간사회, 세상사회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죄 짓지 마시고 오히려 그 죄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를 바라보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진짜 복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버금가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닮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심령에 철필로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